네, 제주의 선발 지난 광주전에 비해 한 자리만 변화가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의 안현범이 다시 선발로, 미들필드에는 최근 오른발이 살아나고 있는 이창민과 함께, 공격에서는 에드가 선수를 벤치에 두고 정치인이 선발로 나서며 팀 내 최다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30라운드 MVP 세징야 선수와 함께 제주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두 선수가 전방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K리그1 2021-3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구 FC의 맞대결입니다. 화면 왼쪽 중앙색 유니폼의 홈팀 제주, 화면 오른쪽 하늘색 유니폼의 원정팀 대구. 측면으로 뺍니다. 대각 지점 짧게 앞쪽 건네주고요. 최근 경기에서 모두 지금 페이스가 좋은 두 팀 간의 맞대결이고요. 이창민 슈팅! 역시 중거리 슈팅력이 있는 이창민 선수. 잡고 돌아섰습니다. 짧게 찔러주는 패스 정치인. 측면 쪽 앞쪽에 두 명의 수비가 있고요. 대각지점에서 중앙 쪽으로 넘겨준 볼이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고요. 공격 기회 계속 이어집니다. 박스 바깥쪽. 자, 오성 잡고 흔들어 놓고 올라갈 때 수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다시 측면 쪽 뒤로 빼주고요. 자, 라마스 한번 접습니다. 중앙으로 넘겨줄 때 끊깁니다. 자, 잡고 이제 돌아서는 과정에서 빠른 스피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 왼쪽 오른쪽 중앙 다 있는데요. 정치인 중앙 열렸어요. 정치인 왼발. 이창민이 앞쪽으로 제르소가 띄웁니다. 중앙에다 벗어났습니다.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좀 잠잠하게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동안의 주민규였습니다. 네. 수비 사이사이에서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서 세징야가 짧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오성이 잘 돌아왔는데요. 정치인 패스입니다. 자, 정치인 옆구리였습니다. 천장 위를 겨냥한 슈팅이었고요. 자, 이렇게 공격적인 턴을 해줘야 상대 골문과 좀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선수 사이로 아주 잘 찔러줬던 오성 선수였죠. 이창민이냐 정훈이냐? 이창민! 벽을 때렸습니다. 아크서클 부근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그대로 볼 통과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구가 역습 기회를 한번 포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잡고 세징야 중앙으로 잘 넘겨놓습니다. 자, 길게 쳐놓고 한번 접습니다. 자, 라마스가 세징야 열렸어요. 세징야! 자, 낮게 깔아서 하지만 박스 안쪽까지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재빨리 전방으로 길게 연기할 경합이 붙습니다. 정치인. 예, 자, 빠른 스피드에 정치인 선수가 잘 따라붙었고요. 빠르게 연장해야죠. 정치인. 자, 뒤로 연결했습니다. 세징야!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슈팅 때릴 수 있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하지만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 바운드가 좀 튀었네요. 예, 정치인 선수에게까지 가는 한 번의 패스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자, 라마스가 일단 피해주고요. 세징야가 갑니다. 크로스바를 넘어섰습니다. 왼쪽 대퇴 이두 쪽을 만지고 있는 세징야 선수예요. 코너킥 투자에서는 3대 0. 제주가 3개가 더 많습니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자, 헤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원터치로 연결해주고요. 등진 상태 뒤로 내립니다. 반칙 아니었고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 중앙 쪽으로 자,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잡고 오성. 들어갑니다. 오성. 오우성 계속 들어오죠. 오우성. 이창민 앞쪽을 한번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는 이창민 선수가 빠르게 연결을 시켰고요. 좋아요. 자,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습니다. 추상훈. 자, 접고. 자, 슈팅. 반대편으로 흐릅니다. 제르소 선수가 열심히 쫓아가는데요.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두 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 하늘색 유니폼의 대구는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화면 오른쪽 주황색 유니폼의 제주는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뿌려줬습니다. 자, 왼쪽에서 한번 접고 중앙으로 짧은 연결. 세징야 열렸어요. 예, 낮게 깔아서 안쪽. 아까 서클 부근에 다시 박스 안쪽이고 세징야 왼쪽으로 풀어줍니다.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수비 못 막고 굴절 뒤쪽. 슈팅! 골키퍼에게 갑니다. 자, 치바사가 앞쪽으로 전달해줄 때 걸리고 말았고요. 제르소. 잘 찔러줬죠. 진성욱 들어갑니다. 자, 진성욱 측면을 꺾어줍니다. 자, 반대편으로 흘렀어요. 슛! 골대 다시 슛!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낮고 빠른 크로스 대각선 잘 때렸고요.
워낙 속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골될 때도 나왔는데 주민기 선수가 준비를 좀 빠르게 대처는 되지 못했네요. 주민기 선수의 무릎 쪽에 맞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팀까지는 좀 찬스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자, 머리로 밀고 들어갑니다. 정치인 슈팅! 막으려고 했는 오승훈 골키퍼. 슈팅까지는 이어졌는데 네. 네, 오승훈 골키퍼가 또 각도를 한 차례 잘 줄여냈네요. 예. 자, 이창민의 오른발인데요. 낮게 올라왔습니다. 슈팅! 이창민. 낮게 깔아서 진성욱에게. 진성욱. 예, 들어갑니다. 좋아요, 진성욱. 진성욱 접고. 자, 진성욱. 수비 콜드 다시 슈팅. 볼 살아 있습니다. 자, 접고 기회입니다. 아, 끌고 들어가는 과정 걸려 넘어졌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일단 넘어졌는데 주심은 반응하지 않고 있고요. 네. 한번 접습니다. 정승원. 자, 깔아쳐준 볼. 에드가 쪽인데요. 들어왔습니다. 자, 살아 있어요. 에드가. 슈팅. 골! 아, 하지만 이 패스를 이어받을 때 에드가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일단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장면이죠. 자, 여기서 지금 정훈 선수가 붙었는데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홀딩 파울이 먼저 이루어졌네요. 정훈이 걷어냈습니다. 제르소가 뜁니다. 제르소가 머리로 밀고 들어갑니다. 빨라요, 제르소. 예, 제르소의 빠른 제르소, 스피드.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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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제르소! 제르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김진영 잘 따돌리고 커버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골키퍼와 1대1로 맞닥뜨린 상황에서의 한 선수를 제친다는 게 그대로 또 김진영 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커버 플레이에서 입보를 걷어냈네요. 아, 이것도 역시 패스미스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진성 열렸어요. 예, 먼 거리죠, 진성. 자, 진성! 스팅! 수비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진성우 머리 받고 떠오른 볼 제르소 쪽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패스 잘 들어왔습니다. 꺾어주고 반대편. 자, 빠르게 걷어내는 박한빈이었습니다. 자, 코너킥 길게 올라왔습니다. 자, 머리 맞고 슈팅! 골! 골! 에드가 1대0 앞서는 대구입니다. 네, 코너킥에서 김진혁 선수가 머리로 떨궈진 거 긴 다리를 가진 에드가 선수가 발을 쭉 뻗어내면서 네, 열리지 않던 제주의 골문을 에드가 선수가 열어제치고 있습니다. 네. 포도볼 상황에서의 코너킥에서의 라마스의 코너킥 네, 높이 싸움에서 강점을 김진혁 선수가 김호규 선수를 이겨냈고 잘 네. 떨궈진 볼을 박스 안에서 자리 잡던 에드가 선수가 발을 쭉 뻗어내면서 오늘 경기 결과의 유일한 골을 일단 에드가 선수의 발끝에 쳐줬습니다. 예. 거의 지금 스파이크로 슈팅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도 지금 중앙에서 제주도 지금 중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볼 쪽에 있는 선수는 강하게 압박을 빠르게 지금 와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잘 돌아섰어요. 라마스가 중앙으로 파고들어 슈팅! 옆구문을 살짝 스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선수가 좋아하는 왼발 슈팅 한 차례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홍준호 선수는 이제 박스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올려줘야죠. 예, 네, 박스 안쪽입니다. 이번에도 김진혁 선수가 일단 최종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어요. 제주 프리킥. 네, 이창민! 벽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코너킥 휘어져 나갑니다. 오승훈! 네. 오승훈 선수의 헤더 슈팅을 끝으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한화홈피 K리그1 2021-31라운드 제주와 대구의 맞대결 1대0으로 대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